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오늘의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는 이유들로 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OECD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낮추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선물지수 역시도요 0.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11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0.02% 상승을 해줘서 1,85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지수 역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거래에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1.25%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로 살펴보시죠. 오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0.3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리플 시세 역시도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에이다코인 역시도 어제와는 다르게 1.76%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주요 암호화폐 시세들 오늘은 약보합 하락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에이다 6월 29일 예정인 바실 하드포크를 위한 최종 테스트 프로세스 전환. 네, 최근에 에이다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이 에이다는요, IOHK에서 하드포크 바실을 위해서 최종 테스트 프로세스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6월 29일 실행 예정인 바실 하드포크에서는요,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처리 성능을 대폭 개선하거나, 이 개발자를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를 개선하거나, 그리고 노드 간 블록 전송 시 지연 감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이다에 관해서 수급적인 부분들 조금 더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사이트인 센티먼트에서 이 사실 바실 하드포크를 앞두고 이 고래들의 대규모 유입이 포착이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역시도 포트폴리오에 이 에이다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네, 일본 거래소 비트뱅크가요, 일본 최초로 폴리곤을 상장한다라는 이슈입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가 8일날 폴리곤 취급을 조만간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폴리곤이라는 건 블록체인상의 트랜잭션 속도를 향상시켜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더리움의 세컨드 레이어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일본 거래소가 이 폴리곤을 취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슈들로 이 폴리곤의 시세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의 대규모 출금이 예측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트는 온체인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제가 온체인 지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크립토 컨트에서 나타내는 넷플로우 차트입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 빼기 출금량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뜰수록 이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이 유출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유출됐다라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보니까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출금이 됐습니다. 이 금액을 따져보자면은 하나로 1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 약간의 호재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가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은 누군가는 이렇게 거래소 내에서 큰 양의 비트코인을 빼간다라는 것은 콜드 월렛, 즉 당장은 매도할 의사가 없이 품에 품겠다라는 의도로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